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회 1차 정례 모임을 갖고 오는 3월 31일에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 보고와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열 이번 정례 모임에서 지난해 부활절까지 별도로 예배를 드렸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최근 임원회를 통해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3년 만에 보수와 진보 교계가 함께하게 됐다며 부활절 예배를 통해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NCC가 따로 드리고 있던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를 통해서 드려지는 연합예배에 우리 회원교단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3월 31일 명성교회에서 진행되고 대회장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